예,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러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이 기세대로 가다가는 트럼프 당선 직후 그 수준까지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물론 약간 뭐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강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강달러 때문에 뭐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결국에는 좀안 좋은 쪽으로 갈 거다라는 좀 의견들도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뭐 계속 MTN에서 이런저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른바 투기적 달러 매수 포지션이 뭐 거의 역대급으로 쌓여 있고, 예. 지난번 그또 우리 예민수 앵커님하고 방송할 때는 그 니온 계좌에서 말한 실효 환율, 명목 실효 환율도 심지어 2002년 달러 약세 시작할 때 레벨까지, 그리고 뭐 아예 85년에 그 플라자 합의를 갖다 도출할 이후 최고치,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강세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예,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끝부분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야구에서 말하는 볼커치 좀 무뎌지는 느낌은 들지만 네, 꺾이질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신기한 거는 그겁니다. 대충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샀는데도 달러가 잘안 빠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달러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저렇게 강하고, 또 10월 달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팔면서 증시가 많이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여전히 잘못 오르는 거. 네.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참 외환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달러가 이게 어떤 불안 심리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달러 유동성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느낌, 뭐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밤사이에 조금 이제 브렉시트 뉴스 때문에 유로하고 파운드가 조금 올랐죠. 예. 예, 그 정도입니다. 달러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꺾이진 않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추세는 달러 강 추세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갈지 뭐 얘기를 잘해주신 것처럼 불끝이 약간 흐려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네. 방향성 자체가 계속 좀 뻗어 나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비거리가 나올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브렉시트 얘기 한번 예. 더 해보도록 하죠. 메이 총리도 좀 자신감을 다시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내놓은 초안이 내각에서 뭐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나, 또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EU와 영국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지금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하다 보니 영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뭐 부각이 되면서 벌써 워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던데, 좀 파운드와 영국 증시 지금 유로화. 말씀하신 그 워딩이 어떤 워딩이죠? 그 제가 뭐 정확히 그 네.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네. 나는데, 이제 영국 시장과 파운드화가 새로운 시장의 뭐 투자처가 될 거다. 그래서 2019년 혹은 2020년에 다시 한번 뭐 피크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합의된 지 이제 한 3시간, 4시간 됐나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저좀 다급하게 되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우리 뭐한달 일주일 휘딱 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내년 3월 정말 그 EU를 탈퇴하기로 했던 그 시한이 다가오는데, 한 5시간 회의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어쨌거나 EU하고 영국 정부 사이에 합의안, 초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각 자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마라톤 회의 끝에 거기는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차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파운드 달러 한번 저기 그걸 보시죠. 연간 차트보다도 예, 그냥 이거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헷갈렸네요. 이게 파운드 달러. 예. 이게 지금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 조금 이 반신반의하는
회의 열린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모습에서 어쨌거나 통과됐다라고 해서 파운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수치 보시면은 전일 대비 한 반빅 정도 0.0053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료에 비해서 파운드 강세나 유로화의 강세 폭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메이 총리나 영국 내각 입장에서는 그 안에 상당한 반대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합의는 되고 있습니다. 뭐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EU 관세 동맹이 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브렉시트 강경파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러다가 북아일랜드가 영국 땅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는데 시장이 왜 그러면 파운드 강세를 하다 못해 소위 말하는 원빅 정도 1.30에서 1.31 정도 가주는 게 원빅이죠. 밑에 소수점 넷째 자리 중에서 이제 셋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이제 원빅 이제 빅피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못 움직였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확인하고 갈 것이 많다. 우선 각 EU 내 각국들하고 각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거는 대충 얻는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장을 갖다가 환율과 더불어서 증시를 갖다가 이렇게 연계시키자면은 지금 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뉴욕장 시작하는 거 모습 봐서 좀 오늘은 그래도 반등 나오나 보다 싶은데도 오늘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예. 마감 시점에 보니까 또 다우가 또 좀 밀려 있고 지수들이 밀려 있고 그러니 이 약세장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주가의 하락을 멈출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 막 이렇게 화해 모드로 가는 것처럼 쏟아내야 됩니다. 네. 그죠? 그걸 갖다 지금 이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피터 나바로 그 하고는 굉장히 대립된 모습. 대립된 모습인데 좀 과해요. 커들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 제조 정책국장이죠. 제조. 네. 여기를 갖다 아예 뭐 물론 직급으로 따지면 커들로가 높긴 합니다만 피트 나바로 교수를 갖다가 아예 바보를 만들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서 미중 간에 잘 되고 있다. 이달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 사람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에다 나 시진핑 주석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제일 좋고 예.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가 막 갑자기 막 좋아져요.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도 뭐 갑자기 좀 착해지네요. 그래서 EU에서 말하는 예산안 이렇게 너무 펑펑 쓰는 쪽 하지 말고 조금 더 긴축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데에 성의 표시라도 하고 이렇게라도 해줘야 이제 증시가 그러면 좀 덜 빠지거나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저기서 지금 경고음이 막 나오죠. 이제 뭐 회사채도 위험해진다 이런 소리도 까지 나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들의 입지와 다음번에 내가 또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원 같으면 내가 또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판단 그렇죠.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시장과 연계시켜보자면은 그만큼 지금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주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더니 네. 클레이워트 앰브로스의 파드 카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수석 전략가긴 한데 야, 벌써부터 좀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좀 브렉시트 합의안도 결국에는 끝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좀 일단락이 돼야 여기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뉴스를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항상 시간이 없을 때도 위안화는 꼭 예, 챙겨봤지 예.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거나 각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7위안선은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보는 불안감은 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까지 또 보셨어요? 예. 지금 뭐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최근 한 달간의 달러 위안 환율은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지금 지난 10월 달 말만 하더라도 이거 막 6.9697 해가지고 예. 금방 7 위안으로 갈 듯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오랜 시간 좋은 통화를 가졌다. 예. 이 소리에 한 며칠 달러가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이렇게 팔로스루가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거나 그런 조짐은 보입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 7위안을 갖다 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눌러주는 즉 개입을 하는 그런 정황은 느껴지는데 글쎄요. 이제 뭐 좀 시장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은 뭐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적인 토론 자리에서나 대부분 공감하시네요. 그러나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7위안이 열리면서 갑자기 막 자본 유출 이런 소리 뉴스가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푹푹푹 날아가는 환율은 아니겠지만 이게 7위안에서 이렇게 계속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위안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리커창 부총리, 네. 리커창 총리, 예. 과거 원자바오 총리 때만큼은 힘은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뉴스의 어떤 비중도 비슷하고 예. 굉장히 투톱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뭐 시진핑 주석에 비해서 리커창 총리는 거의 뭐 이렇게 매번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뭐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사실, 않고. 그런데 예. 처음에는 우리가 리커노믹스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예. 예, 리커노믹스라 했는데 리커노믹스의 그 방향이 참 가장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뭐 빚 느리고 이런 거 안 된다였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애초에 리커노믹스의 그 구호와는 좀 다르게 급한 대로 돈 풀고 급한 대로 막 금리 기준율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면서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들 그건 그래요. 다들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현실에서 그걸 갖다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예. 아니면 현실적 제약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위안은 조금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만 또 하나 우리 환율과 또 연계해서 하자면은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리고 2016년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위안 약세에 배팅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 위안을 건드리는 것보다 예. 차라리 서울에 와서 원화를 가지고 하자. 예. 프락시 커런시 그 논리였는데 요즘은 그 조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 외환시장 뭐 딜러분들이나 이렇게 기업의 환 담당하시는 분 느끼실 거예요. 빚오프화 즉 매입 효과하고 매도 효과가 벌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40전. 뭐 서울 외국환 이 그 정도고 좀 거래량 적은 한국 자금중개 같은 경우는 7, 80점 벌어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10점 뛰기가 가능했습니다. 네. 10점 뛰기를 하다 보면은 현물, 선물 이렇게 약간 아비트리지 거래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좀 거의 서울 외환시장은 유동성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좀 죽어버린 시장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자, 위안 하나 그리고 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떼서 한번 또 우리 시장만 갖고 한 번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